우리 카드 위비 선수들과 함께합니다. 부모 형이니 너무 살려줘. 아, 762죠. 시작. 여러분들의 애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게임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임업 게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형이 너무 잘생겼어. 경미 너무 잘생겼어. 경미 몸이 좋아. 형이 너무 착해. 경미 너무 힘있어. 경미 점프 많아. 형이 성격이 너무 좋아. 천천히. 경미 너무 잘 사줘. 아직 경미 너무 잘 사줘. 자, 한삼정 선수가 걸렸습니다. 자, 우리 걸린 사람은 벌칙을 수행해야 돼요. 내가 스파이크 딱 때리고 내려와가지고 착지하는 자세. 그래서 얼굴 표정 딱 들리. 오케이, 좋아요. 멋있게 하기, 멋있게. 집중. 자. 저 정말 죄송한데 카메라에 이번에는 반대로. 네. 준비 시작. 경보 형 배구 너무 잘해. 힘이 세. 후다닥 넘기시는데요? 신고 잘해. 경복이 형 키 너무 커. 발이 커. 발이 큰 게 진짜 이상해. 파마 잘 됐어. 경복이 형 머리 색깔 너무 예뻐. 손이 커. 눈이 너무 예쁘다. 경복이 형 추리닝 잘 하네. 머리가 크다. 머리가 큰 게 아니야. 양말이 이뻐. 양말이 이뻐. 형 머리 크다. 경복이 형 손이 이뻐. 예스. 황경민 선수 당첨. 황경민 선수가 당첨되셨습니다. 예. 친구한테 이렇게 사랑받네요. 아, 얘가 칭찬하는 것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넘긴다고. 자, 우리 걸리신 황경민 선수에게 어떤 벌칙을 좀 줄까요? 아니, 친구가 했으니까 친구가 했던 거 똑같이 더 멋있게. 더 멋있게. 그러면 있잖아, 연습하고 있는데 아가메지가 스파이크 서브 딱 넣는데 이 정도야 딱 받아주는 느낌. 같이 할게. 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해. 때려주는 역할. 네. 오케이. 떼어주세요 그러면. 쳐. 자, 우리 황경민 선수가 사실은 이제 벌칙을 수행했는데 애장품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앞서서 애장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연기를 한 한성종 선수가 친구니까. 예.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진실을 말해줄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에 먼저 데뷔한 한성정, 깍듯하게 선배로 대접한다. 아니요. 아프다. 아프다. 오, 드디어 반응이 오네요. 예. 선배로 대접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요? 예. 기계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예. 진짜 너무 친한 친구고, 성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카드 잘 온 것 같아요. 좀 적응하도록 도움을 줬나요? 네, 맨 처음에 와서 이제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형들이 맨날 사귀냐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로 좋습니다. 리시브는 한성정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네. 이게 이상하다. 마음속에서는 성정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냥 제가 17등이고 성령 18등이라 그래가지고 1등 차이가 제가 세 명 중에 공수 밸런스는 내가 가장 뛰어나다. 아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맞는가 봐요 제가. 2018-2019 시즌 신인왕 내 손에 거의 다 왔다. 아니다. 아니다. 네. 경쟁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 이러죠 이거? 신인왕 욕심 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못 받을 것 같아요. 니가 나 나대신 받아준다. 제가 이제 오 진실은 그거였네요. 그 얘기를 제가 성정이한테 2라운드인가 3라운드 때 했어요. 제가 시합을 한창 뛰고 있을 때 성정아 내가 니 못 받았으니까 내가 받아서 상금으로 우리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상소감도 말해. 수상소감도 저랑 놀러 간다고 말해. 받아야지 그러면은. 네. 우리 오랜 친구 사이. 내 마음속 1순위는 정지석보다 나경복이다. 네. 네. 아, 근데 거짓말로 하면 어떡하지? 이거만 진실 나오는 거. 진실 나오는 거. 첫 번째 질문. 나는 내가 생각해도 순둥이다. 아니요. 아니요. 오. 순둥이가 아닙니까? 살짝 거짓 좀 살짝 기대는. 아 그런 말을 해주시면 좋은데 좀 저는 성격상 좀 더 강하게 좀 하고 싶어요. 항상 순둥순둥하다고 해가지고 경기할 때는 좀 소심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파이팅하게 좀 그런 거. 대학 시절 나는 황경민보다 한수기였다. 네. 답변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아, 근데 제가 맨날 이게 항상 이게 좀 친한 친구인데 맨날 비교되니까 화가 나죠, 솔직히. 친구인데.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일을 갈았습니다. 아. 네. 황경민 선수 저기 대학 때 신인상 받지 않았나요? 네. 그쵸. 그때는 같은 신인이었는데. 예. 요즘 내 외모 한껏 물이 올랐다. 두려워. 살짝.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좀 약간 겸손하게 하시네요. 진심으로 뻥 나올 것 같아. 왜 뜯어졌어? 갑자기 세졌어. 와. 또 뜯어졌어. 근데 외모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은데 좀 잘생겨지고 싶어서 네. 신경 쓰는 거지. 네. 그 대학 동기들이 옥천 차승원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네. 어떻습니까? 나경구 선수가 가짠 타는다시 지금. 아 차승원 맞습니다. 아, 차승원 맞나요? 잘 맞다고 얘기했어요. 머리클 차승원하고. 나는 황경민보다. 나경복이 더 좋다. 이거 어떻게 지금? 아니, 잘해야지.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니,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거는 한 명은 상처받는 거잖아요. 아, 형 안 받아. 아니, 뭐 상처 안 받을 수 있죠. 안 받아. 아닌데? 넌 경미. 어떤 의미로 좋냐가 뭐 경미를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해. 예. 예. 멈추고 있다. 긴장이 와. 뜯지 마. 뭐 마음 속으로는 역시 친구 네, 황경민 선수가 있죠.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아무 말도 안 하겠어.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경복 선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완의 대기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연. 괜히 긴장되네. 그렇죠, 긴장되네. 오, 겸손하게. 네. 네. 아직 더 발전해야 되고. 네. 네. 아직 발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승부처에서 강하다. 아니요. 아니요.
자, 나경목 선수가 지금 되게 겸손 모드로 가고 있어요. 야, 슬슬 전기가 올 것 같아. 오. 저번 시즌보다 확실히 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더. 네, 자신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카드의 토종 에이스는 나, 나경목이다. 자꾸 그런 거. 네. 질문이 원래 이래요. 아, 아, 다 맞네. 에이스는 나 맞다. 아, 네. 예. 다가오는 FA 살짝 기대가 된다. 안 됩니다. 나경우 선수 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 안 돼. 지금과 같은 활약이면 좀 기대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장중해복 기대된다. 네. 네. 야, 꺼진다고 진짜 웃기겠다. 과연? 오, 그 기회가 온 만큼 두 번 실수하면은 그게 좀 안 되니까 이번엔 꼭 본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들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많이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 그 기회 놓치지 않게 본 빼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신 우리 나경복, 한성정, 황경민 선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